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아무렷이야 레보 엣지 설명서, 명칭, 스킬 교체 방법하고 보관 방법까지 설명서가 되게 잘 되어 있네요. 워런티 보증서네요. 영문판 사용 설명서. 분해도 저같이 개인 정비하고 그러신 분들 가격이 좀 있는 녀석이다 보니까 나중에 따로 주문하시더라도 필요한 거. 짜잔, 충격 방지용 스펀지가 있고 블링블링하죠. 오일. 아구아르시아에서는 버그평에도 이런 거좀 들어가 있고 하죠. 참 이쁘네요. 기어비는 5.4대 1. 굉장히 가볍습니다. 1호 300m, 2호 150m, 3호 75m. 스프레이 건설형은 그렇습니다. 자, 흔들림이 없죠? 와. 하이엔드급이 맞습니다. 릴링은 버그평에서는 사실 이런 릴링은 안 나와요. 완전히 풀고. 굉장히 정갈한 느낌이죠? 아주 좋습니다. 스무스 드랙 시스템? 요 스타 드랙으로 드랙을 꽉 조이고 풀고. 요게 폭이 거의 꽉 조이다시피 했는데 아직도 여분이 남아있네요. 이게 거의 100% 조인 건데. 자, 기가 막히죠? 드랙으로 꽉 조여도 스플 돌아가는데 저는 지장이 없고, 뭐 하이엔드급이니까 릴링이 뭐랄까 굉장히 정교합니다 지금. 투박한 낚시에는 좀 아깝습니다. 그리고 피네스 정밀 드라이브 기어. 피네스는 배스 하시는 분들께서 루어의 무게보다는 좀 정밀 정교한 낚시 하시는. 릴링도 아 그렇구나. 어쩐지 메인 드라이브 기어와 피니언 기어 그 기어가 굉장히 좀 정밀하고 정교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런 릴링이 나오겠지. 그리고 정교한 기어의 제작, 그렇게 하면 힘도 좋아집니다. 릴링이 부드러워지고 릴링에 유격이 없어. 그런 녀석들의 힘의 분산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데도 안에 분해는 안 해봤지만 드랙력이 7kg나 나오는 걸 겁니다. 아부가르시아 뭐 더군다나 하이엔드급으로 제작을 하셨는데 핸들을 돌릴 때 스프를 돌려주는 큰 기어, 분해를 해보면 메인 드라이브 기어가 있죠. 그거와 맞물려서 스프를 돌려주는 작은 피니언, 작은 기어가 있습니다. 피니언 기어. 근데 그게 터프 피니언 기어. 대형 차량에 사용된 특수 코팅을 피니언 기어에 적용을 하셨다는데 내구성 뭐 이런 게 올라간다고 하시는데 그런 코팅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코팅보다는 기어와 기어의 맞물림, 정밀함, 정교함 그런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팅이 잘 됐다고 해서 이런 릴링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북유럽 스웨덴 오로라를 릴에 그대로 담은 오로라 특수 도장. 아, 그래서 이런 컬러였구나. 얼핏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오로라 컬러가 순간 나오긴 해요. 이왕 커버를 얘기를 했으니. 그렇지. 자, 이렇게. 커버는 카본입니다. 커버가. 그리고 스풀. 이야. 자, 요거 설명할 거 하나 나왔죠? 양옆 커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도장을 보고 플라스틱 아닌가, 그리고 들어보고 가벼우니까 플라스틱이 아닌가 그랬더니 릴풋과 릴 전체를 잡고 있는 이 프레임, 그건 아브가르시아만의 독자 기술 엑스크래프틱으로 제작하셨다는데 이 169g이라는 가벼움에 이유이지 않을까. 스프를 제거를 했는데도 어디 덜그럭덜그럭 그런 게 없죠? 이건 피니언 기어를 양쪽으로 잡아주는 중심축이 하우징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요거 지금 개봉하면서 새 거거든요. 이 녀석을 꺼내 보니까 알겠어. 커버를 덮개식으로 뭐 여기 온오프로 있고 위쪽으로 밀면 락락
좀 아래쪽으로 밀면 오픈인데, 살짝도 쉽죠? 요건 분해해 보려고 했는데 분해를 안할 겁니다. 요 부분이 뭐냐면 썬바 클러치 움직이는 부분이죠? 썬바 요 부분 그리고 앞에 브리스가 잘 도포가 돼 있죠? 웜 기어에 시링에도 오일을 발라놨어요. 요런 릴들은 만듦새부터 애초에 기본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이게 피네스 릴로 그렇게 제작을 하셨고 엑스크래프틱 토크 프레임 아니면 뭐 카본 커버 그리고 뭐 이것저것 기능이 있겠지만 많이 볼 필요가 없어요. 성능이 좋은 건 해보면 열어보기만 해도 알아. 제가 이거 릴 리뷰를 많이 해봤는데 하나 예외 없이 적재적소에 그리스 도포, 오일 도포 이런 게잘돼 있는 녀석들은 다른 걸 해볼 필요는 없어. 이 녀석도 마그네틱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아구가르시아 네오 SPH 이 녀석도 잘 나왔습니다. 보통 휠 핸들의 반대편에 자석 브레이크, 마그네틱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는데 없어요. 요 나사산이 굉장히 좀 세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요거 하나만으로 저는 불편함을 못 느꼈었어요. 자, 이 녀석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구가르시아 네오 SPH 그거랑 비교를 해보면 나사산이 더 피치가 요 간격이 더 세밀합니다. 와, 자자자자. 제가 금방 이거 말씀드릴 때 얘를 풀었다가 커버를 메카니컬 브레이크 커버를 풀었다가 다시 넣을 때이 기어비 말고 다른 녀석은 조금 애를 먹인 녀석이 있거든요. 그 녀석 말고 이 녀석은 풀었다가 이건 뭔 장치를 해놓으셨나? 금방 들어가죠? 어구, 이거 그냥 단박에 들어가네. 그리고 이 나사산이 굉장히 피치가 작아서 왔다 갔다 이게 정교하게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핀의 형태로 이 스프레 포켓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중심축이 보통 릴이 이만큼까지 나오잖아요. 그걸 얘가 커버로 조여주면 얘를 꽉 누르면서 좀덜 돌아가게 하는 일부러 브레이크를 걸어서 밑으로 내릴 때 이런 때 브레이크를 잡아서 백러쉬 방지하게 하고 캐스팅이라든지 요걸 굉장히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마그네틱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네오 SPH를 써볼 때 불편함을 하나도 못 느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을 지금 이걸 뜯어서 보니까 더 정교하게 만드셨어요. 어마어마하죠? 릴링이 그냥.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자, 무슨 말씀을 더, 잘 나왔네요. 굳이 뭐, 말씀 더, 저기 하실 필요가 없어. 자, 지금 적용 안 되죠? 이제 브레이크를 조금씩 먹어. 이제 먹네. 조금 덜 들어가죠? 제가 네 클릭을 했는데, 한 클릭만. 한 번만 더. 클릭, 두 클릭. 자, 이 정도입니다. 마그네틱 브레이크가 필요할까요? 이 녀석은 아주 수작입니다. 왜냐? 굳이 안에 분해를 안 해봐도 알것 같아요. 요소요소에 성의가 아주 잘 깃든 듯이 보입니다. 소문은 정말 쓸만한 릴이 나왔다 하시는데 아주 잘 만든 릴이 나왔습니다. 왜잘 만들었냐? 보시죠. 메이드 인 코리아네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네. 제조업은 대한민국이 짱이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네. 더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까?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